새해 첫날 청주에서 선명한 해돋이를 볼 확률은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어떨까요?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 부모산 정상.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붉은 빛이 감돌고 작은 점에 불과하던 태양이 곧이어 빨갛게 동그란 자태를 드러냅니다. 제가 해돋이를 오늘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 진짜 예쁘게 뜨는 줄 몰랐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오늘. 청주에서 선명한 해돋이를 볼 확률은 얼마나 될까? 청주 기상지청이 조사한 결과 선명한 해돋이는 최근 30년 동안 절반에 불과했고, 반면 한해 마지막 날에는 대부분 맑아 지는 해를 뚜렷이 볼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가오는 새해 첫날 청주에서는 맑은 하늘 위로 해가 떠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리 해넘이를 보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일찍 새해를 맞으려는 사람들이 돈의 명소를 찾기도 합니다. 2015년에 좀 일이 좀잘안 풀렸는데 내년에는 좀잘 풀려서 취업도 되고 좀 여자친구도 생겼으면 좋겠고. 청주 기상지청이 꼽은 충북 해넘이 해돋이 명소는 청주 문희문화재단지와 부모산을 비롯해 7곳. 이 밖에도 제천 청풍호 유람선 위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거나 충주 종댕이 길에서 소망풍선을 날리며 새해를 맞는 이색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